정부에서 4월 말 300만 명 코로나 예방접종 목표를 맞추려다 전국 곳곳에서 화이자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평군에서도 5월 1일 이후 접종 계획을 일시 중단하자 대상자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가운데 하평군보건소는 중순 이후 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을 계기로 다시 접종 계획을 수립,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양부와 거기를 해서 2021년 4월 30일까지 화이자 접종 목표량 300만 명 달성 위해 예방접종 센터 조기 개설로 접종 일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이 2차 접종에 필요한 곳에 전 물량이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서 5월 6일에서 5월 8일 접종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도청 국장님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사실 질병청에서는 센터 개소를 분산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추진할 것을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었는데 총리님 쪽에서는 300만 명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시군이 동시에 그 센터를 개소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이제 미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월 6일에서 8일 우리 주민들이 접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매일 불안하고 또 관공서를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국장님이랑 최종 통화한 결과는 이번에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그 2차 접종을 5월 17일에 물량을 확실히 공급을 해서 2회 접종을 실시하게 되고 5월 중순부터는 물량이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고 온 상황에서 여기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3일까지 접종 물량을 지금 내일까지 내일까지는 선제 70개를 받아서 접종을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3일날은 가평읍이죠? 가평읍 아니에요? 3일날은 아니고 내일까지 해서요. 내일까지? 네. 내일 그럼 어디가 지금 접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1차 접종이? 제가 그 자택연구에서 그 접종 일정표는 자택연구에서 가지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30일날이 조정면, 그 다음에 상면, 가평읍, 그 다음에 5월 3일까지가 가평읍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4일 하고 아주 6일하고 6일이 청평면, 7일이 그 소락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하면 내일이 어디까지만 접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주민들께서는 지금 계속 뭐 우리가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2차가 5월 6일부터 8일까지인데 그 백신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가평업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5월 6일날이 청평이고 5월 7일이 사람면 5월 8일이 가평읍이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조정면, 상면, 북면까지만 접종이 되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러면 청평면, 서랑면, 가평읍은 뒤로 미뤄지는데 시기는 지금 단정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하여튼 5월 중순경에는 물량이 확보가 돼서 그때는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해서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청평면, 서랑면, 가평읍도 접종을 1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예, 제가 지금 생각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미리 우리가 홍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대로 좀 차질을 빚어서 국민들께 죄송한다는 말씀 같고요. 향후에 계획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